동영상 강좌를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럼 청정 꽃꽂이 동영상 강의 시작할게요. 이 안에 이제 워터픽을 그냥 구입을 하면 이 안에 워터픽이 다 끼어져 있거든요. 호접란은 조금 가격이 조금 있는 란이라서 그래서 그 란을 갖다가 이 안에다가 넣어서 사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 뒤쪽에서 이렇게 해서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전부 워터픽을 넣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 뒤쪽에서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이쪽이 조금 더 형태가 조금 더 크고 이쪽이 조금 날렵하게 선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 끝으로 갈 때는 조금 선적인 부분으로 처리하고 이쪽 부분에 좀 강조를 해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이렇게 여기 카파 와이어가 있기 때문에 이 와이어 부분에다가 이렇게 감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살짝 걸쳐서 볼 수 있도록 어느 쪽은 조금 더 강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 부분에 조금 더 강조를 해서 네, 워터픽하고 같이 넣어주세요. 그러면 뭐 다르게 요 사이에 많은 그 잎에 그런 공간들이 이렇게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조금 밀착되게 처리하고 어느 부분은 조금 청정 꽃꽂이는 전문 작가를 통한 배움이 필요합니다. 플라워아트 21TV 청정 꽃꽂이 동영상 강좌는 프로라이 전문 작가의 강의를 통해 청정 꽃꽂이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통해 꽃의 생태적으로 이해하는 것부터 다양한 연출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동영상 강의는 매주 월요일에 업데이트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032-472-6603 또는 홈페이지 fa21tv.com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공간을 조금 비워놓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면 그룹화가 돼서 훨씬 더 입체적인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 부분이 가리지 않도록 이 부분이 형태가 보일 수 있도록 그 부분만 조금 신경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호접란을 이 형태를 가리지 않도록 위쪽으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더 길이를 높게 이렇게 처리를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아랫부분에 이제 빈 공간에 리시안사스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시안사스를 좀 선에 흐름을 줘서 조금 더 이렇게 센터피스를 사용하려면 이렇게 낮게 처리하는 것이 더 깨끗하긴 한데 성전에서는 또 너무 빈약하게 보일 수 있어서 약간 길이를 이렇게 방향을 조금 이쪽으로 더 줘서 약간의 핑크색인데 너무 차가 보이지 않도록 약간의 연두빛의 그러한 색상과 같이 처리를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근데 녹색이 강하기 때문에 네, 중화까지는 이렇게
짧게. 방향으로 모아서 형태에 너무 가리지 않도록 이렇게 좀 짧은 걸 구입을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네, 리시안 사슬을 이렇게 앞쪽으로 조금 강조해서 처리를 해주면 훨씬 더 화사한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흰색의 투비루사를 처리하려고 그러는데 흰색의 투비루사 구하기가 조금 힘들면 다른 흰색의 소재로 대체를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사이에 이제 조금 이렇게 빈 공간에 조금 밀착된 느낌을 조금 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 프로라폼 있는 부분에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밀착되어 보일 수 있도록 소재와 소재가 네, 이렇게 투비루사를 호접난 사이사이에 이렇게 처리했는데 이 투비루사를 이렇게 구하기가 조금 힘들면 또 투비루사는 물을 약간 까다로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화기에 물에 닿아야 되기 때문에 좀 깊숙하게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살짝 글로리오사라든지 뭐 아미 종류라든지 이렇게 해서 요즘은 그런 수입 소재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 그런 소재들을 조금 써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그냥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아니면 호접란 말고 미니 신비디움 같은 그 잔잔한 거를 여기다 이렇게 처리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 부분을 호접란하고 다른 부분을 해서 녹색과 흰색의 부분을 조금 더 넣어서 처리하고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너무 가려지지 않도록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 옆이 넓을 수도 있거든요. 그건 처음에 만들 때 좀 좁게 만들고 좁게 만든 다음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높이든지 아니면 화기가 이렇게 조금 높은 그런 화기를 쓰게 되면 얼마든지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크기만을 그러니까 꽃이 지금 꽂아 있는 이 크기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화기와 전체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며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꽂았던 그런 화형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소재의 양을 줄이고 이런 형태적인 오브제를 강조하면서 약간 이렇게 선의 흐름 그런 부분들을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